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지방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자세한 기상 정보 알아봅니다. 김아린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 동안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많이 힘드셨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더 춥습니다. 원래 이맘때 창원의 경우 아침 기온 0도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요. 예, 지금은 영하 7.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칼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거창도 아침 기온이 영하 12.6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이 추위의 최대 고비라 어제보다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고요. 앞으로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에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은 맑은 모습이고요. 공기도 깨끗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계속 건조하면서 현재 창원과 양산, 김해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창녕의 아침 기온 영하 12.6도까지 뚝 떨어져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2도에서 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진주와 사천 각각 11.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산청 1도, 함양 0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대부분의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권에서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월 마지막 주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에 따르면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는 22.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2명 늘었고 유행 기준인 12.2명보다 10.4명 많았습니다. 또 영남권의 인플루엔자 활동 수준은 권역 내 3개 이상 지역에서 유행 기준을 초과해 전체 5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광범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역대 최고치인 118도를 기록했습니다.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불우이웃을 향한 경남 도민들의 사랑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현황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 지난해 11월 20일부터 67억 6천만 원을 목표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뜨거운 이웃돕기 열기로 이미 지난달 19일 100도를 달성했고 마지막 날에는 사상 최고치인 118도를 기록했습니다. 모금액은 80억 원. 모금 기간에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0명이 탄생했고 김해의 한 노부부는 3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고액 기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기업의 참여도 큰 몫을 했습니다. 임직원들 참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부금액이 많이 증가하는 요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기부하지 않았던 기업에서도 새롭게. 이렇게 모인 성금은 경남 지역 저소득층 6만여 명의 생활비와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2천여 곳의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창원의 한 노인복지시설은 지난달 26일 사회공동복지모금회를 통해 1,6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컴퓨터 22대를 교체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많은 불편을 요구를 하셔서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우를 돕는 기획사업에도 활용되는 등 모금 기간 동안 보여준 경남도민들의 따뜻한 온기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 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처음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가 정작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그런지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38살 양문영 교사. 5살, 7살, 자녀 육아에 힘을 보태려고 하루 3,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 신청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시간 선택제 교사가 되면 신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다른 동료 교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못하는 상담, 뭐 생활지도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같은 교직원으로서 상당히 부담되었습니다. 시간 선택제 교사의 혜택도 어정쩡합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건 기본. 교육 경력과 수당 역시 반토막입니다. 신청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한 학교에서 교사 두 명이 함께 신청해야 하고 특히 중고교는 신청자 두 명의 교과 과목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교사들이 시행 초기에 좀 지켜보자는 관망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나.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모두 2만 8천여 명. 하지만 3월에 시행될 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간 선택제 교사. 정작 교육 현장의 반응은 싸늘해 이도 저도 아닌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다음은 한일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야마구치현 슈난시의 한 동물원에 새 동물이 합류했다는 소식 등을 시민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슈산시의 토쿠야마 동물원. 이곳에 펭귄과 여우 등 세 종류 네 마리의 동물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지난해 7월 번식을 위해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를 가고시마시 동물원으로 보내고 대신 받은 동물입니다. 이 가운데 훔볼트 펭귄은 토쿠야마 동물원에서 원래 7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지만 모두 나이가 들어 번식이 어려워져 데려온 어린 펭귄입니다. 또 붉은 여우는 암컷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컷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교토시 동물원에 있는 두 마리의 암컷 매도 이번에 옮겨와 이달 안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他の動物園から若い個体を譲っていただいて繁殖に適した環境を作り上げるというのが目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たくさんの動物を皆さんに見ていただく、それは非常に大事なことだと思います。 시모노세키 시의 한 고등학교에 한국 고등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야마구치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진주고등학교 학생 20명입니다. 두 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자매 재휴를 맺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후 한국 학생들은 다도부 학생들과 녹차를 마시며 일본의 전통 예절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사물놀이와 전통 무예 태권도를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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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진도 모시마. 한국 학생들은 야마구치현에 머물면서 야마구치시의 신사와 동굴 등 관광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양산시립박물관은 오는 22일까지 설맞이 전통문화 한마당 행사를 운영합니다. 산청군은 항로와 소재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위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상근 직업과 조직을 늘리고 업무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새 출발합니다. 의령군 가래면 한우산 일대에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상수원 오염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지역 특산물인 친환경 화황산 미나리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화황산 인근 창녕군 구암면에선 매년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미나리를 출하하는데 지난해엔 110톤을 생산해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화황산 미나리는 지하 200m 안반수를 이용해 키우며 2006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남 지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간선제 총장 선거를 치르는 창원대가 오는 12일 선거를 앞두고 오늘 후보들의 첫 소견 발표회를 엽니다. 창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오늘 총장 후보자 6명이 참여하는 1차 소견 발표에서 후보들은 학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일인 오는 12일엔 2차 소견 발표회에 이어 합동 토론회와 결선 투표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창원세관이 설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신속한 통관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세관은 24시간 특별 통관 지원팀을 가동해 설 제수용품과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우범성 없는 화물은 세관 현품 검사를 생략해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관으로 정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수출 업체를 돕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경남 지역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되고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26개 작물에 한정되던 밭농업 직불금을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해 헥타르당 25만 원씩 지원하고 26개 품목엔 15만 원을 추가해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리와 밀 등 겨울철 이모작 작물엔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쌀 직불금은 헥타르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